안녕하세요. 하이틴 TV 시청자 여러분, 크레용 식당의 MC 강소윤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양한 입시에 관한 정보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손님은 누구일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네, 크레용 식당의 세 번째 손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크레용 식당의 세 번째 손님이신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지금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정은채라고 합니다. 네, 은채씨. 설명적으로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학과가 사실 이름은 유명한데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학과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회복지학과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에 대해 배우는 학과고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들을 배워나가는 학문이라고 보면 합니다. 참 어려운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은채 씨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봉사가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남을 도우는 거에 관심이 생겼고 그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도 사회복지학과로 정했답니다. 그럼 혹시 사회복지학과만의 특별한 네. 뭐 차이점이라던가 혹은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학과가 응용사회과학 학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조금씩 접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심리학도 배우고 법학, 행정, 그리고 역사 이런 거를 깊게는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문과 사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과인 것 같은데요. 네. 와, 정말 참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도 제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네. 그래도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회복지학과의 자랑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일단 사회복지학과 여러분 되게 좋습니다. 좋고 제일 좋은 게 취업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서 요즘에 사라지는 직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사회복지학과는 요즘 들어서 더 주목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들을수록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하면 사실 봉사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데 네. 사회복지학과 봉사 좀 연관성이 어떻게 네. 되나요? 일단 사회복지학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막 수업으로 봉사도 나가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수업 자체 봉사라는 커리큘럼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다들 봉사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부족하지만 다들 봉사활동 많이 다니세요.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에 지원을 하신 분들은 네. 봉사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은채 씨가 3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네. 3학년이면 네. 4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진로 진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봉사가 좋아서 사회복지학과에 오시긴 하셨지만 네. 네. 진학과 그리고 진로에 관해서 사회복지학과는 어떤 직업을 많이 가지나요? 사회복지학과는 주로 복지관에 취업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 취업을 많이 하고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분야는 되게 다양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복지관으로 주로 취업을 많이 하고 또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취업률은 높은 편인가요? 높은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인문학과 관련된 것보다는 네. 살짝 높은 편이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대학생활에서 과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학과는 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아요. 아, 많은 편입니다. 힘드셨겠네요. 아, 네. 네, 네. 어떤 과제들이 주로 있나요? 저희는 교수님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다른 학과처럼 레포트나 보고서 쓰는 과제도 많고, 제가 인상 깊었던 과제는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분들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탐방했던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아마 다른 학교도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서 탐방을 하는 그런 과제를 저학년이라면 받아보실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회복지관으로의 네. 취업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좀 알기 위해서 네. 그런 과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팀플은 조별 과제는 네. 많은 편인가요? 냉정하게 말하면 네. 아까부터 냉정하게 말하시네요. 네, 냉정하게 네. 말해야 되니까 정말 많아요. 팀플은 솔직히 일단 대학교과 중에서 탑3에 들 정도로 많거든요. 그냥 없는 강의가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많은데요. 솔직히 지금 고3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팀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게 사실 팀원을 잘못 만날까봐 그런 맞아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좋은 점수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팀플 물론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만큼 얻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팀플, 사실 저도 팀플 만만치 않게 많이 해봤는데 좋은 팀플도 있었고 좀 힘든 팀플도 있었어요. 근데 팀플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은채 씨는 여대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저 고등학교는 공학을 나왔어요. 근데 남녀 분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네. 남녀공학을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다녀가지고 여자들끼리만의 생활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 여대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편해요. 이제 여자들만 있으니까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네 편해요. 네. 어떤 식으로 편해요? 막 화장도 안 하고 편하게 다녀서 편하다는. 그렇죠. 그냥 일단은 한 여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 옷도 되게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는 추세니까. 그렇죠. 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여대라고 하면 약간 좀 경쟁이 심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네. 무서운 것도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그런가요? 아니, 경쟁이 심하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열심히 하니까 학점이 따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막 서로 막 뭐지? 이렇게 막 되게 대척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도울 건 돕고 서로 잘 지내고 그냥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학점이 딱히 어려울 그것뿐입니다. 대학 생활은 거의 비슷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여대는 미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하이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미팅 많이 하셨나요? 저요? 네. 일단 여대는 미팅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게 저학년 때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 그래서 저도 1학년 때는 미팅이 진짜 과 단톡방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몇 번씩은 막 미팅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미팅을. 그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네, 딱 한 번 해봤어요. 미팅을 많이 해보진 않았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은채 씨는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대학교 방송국을 다녔었어요. 거의 대학교 생활 반 이상을 방송국이랑 했는데, 방송국이란 게 다른 학교의 동아리들과 달리 학교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배우는 점이 되게 많아요. 힘든 점도 많지만 일단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많이 배웠던 게, 대학교 방송국을 하면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 기획부터 홍보, 그리고 협찬, 연예인 섭외까지 되게 많은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배우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고, 또 연예인을 섭외를 하면서 팬들과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경험도 얻고 되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죠. 그렇죠. 네. 혹시 방송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물어볼까요? 네, 저는 대학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사실 방송국 들어가고 싶었는데, 학교 방송국은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은채 씨께서도 토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좀 거리가 굉장히 맞아요. 멀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파주에 살아서 학교까지 통학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침 방송을 하려면 적어도 8시 2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방송 있는 날이면 진짜 첫 차를 타고 너무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네네네,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얻은 건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채 씨는 지금 3학년이시고 대학교 생활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대학 생활인데 그 안에서 꼭 해보고 싶다, 꼭 해보고 졸업하고 싶다 하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 학교에 되게 유명한 동아리가 있는데 한복 동아리라고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도 했는데, 한복 동아리가 매년 행사를 하거든요. 그게 학교에 있는 한옥 건물에 들어가서 한복을 입고 거기서 진행하는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되게 유명한 동아리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동아리 행사 한번 꼭 참여를 해보고 싶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 학교의 잔디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서 돗자리를 깔고 치맥을 하는, 동기들이랑 치맥하는 거, 그거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혹시 그 한복 동아리 외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 너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아, 네, 저 되게 한복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참여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3학년이시니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학과에서 취업을 하려면 필요한 활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 같은 게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필수 졸업 요건으로 실습이란 게 있는데, 그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취업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용 식당 세 번째 사회복지학과 편 정은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위한 정은채 씨의 입시 준비 과정은 2부에서 계속될 테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